우리 감독사님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한번 우리가 또 그 인물탐구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사회운동가로서 유명하시고 네, 또 사실은 그 목사님으로서 유명하시고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아버님이 남다른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냥 그 대학 교수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섬세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이 별명을 문이 꽝이라고 그랬다. 왜요? 문을 꽝 닫는다. 아버님과 절친한 분이죠. 아, 윤동주. 예. 서씨 기억납니까? 그럼요. 다. 해가 지기 전에 가려야지. 너와 내가 있던 그건도 풍경스러워. 예예예 해. 신성 씨의 사실은 정말 영국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예. 동기시더라고요. 동기 맞습니까? 아니,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예. 영동촌이라고. 같은 해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아버님이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이 있었답니까? 그 경성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들어지는 어린이 잡지를 구독해서 보고 그랬대요. 그 명동 소학교에서. 그러니까 윤동주, 문익환, 송몽규 이런 학생들이 예,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어린이 잡지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윤동주는 어려서부터 이제 시를 쓴 거예요. 동시를. 그래서 예, 그 잡지에다 늘 넣었대요. 근데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입장에서. 친구 입장에서 예, 부러우니까 어느 날 이제 고민고민하게 동시를 한 편 쓰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예. 써가지고 그 짱이 동주니까 가서 살며시 보여줬나 봐. 야, 이거 어떠냐 이거. 근데 딱 보더니 야, 이게 무슨 시냐. 찍듯이 그래가지고 평생을 못 쓰셨죠. 연동지구 한마디 때문에. 아, 좀 읽어보고 성의 있게. 아니, 그 시에 대해서도 자기 지심이 있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조심스럽게 내밀었는데. 조심스럽게 내밀었는데 보자마자 아니, 근데 제가 그 명동촌이라는 데를 저도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가봤는데 가고 보니까 이 상황들은 바뀌었지만 혼들이 땅에 다 묻혀져 있더라고요. 그 명동촌이라는 게 이제 함경북도에 유학자 집안 다섯 가문이 공동 이주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망해가니까 중국에서 넓은 땅에다 농사도 잘 져서 우선 먹고 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람을 키워서 독립운동을 하자. 이래서 공동체 마을을 이제 갖고 나간 건데 같은 가문 다섯 가문이 모여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일제 첩자가 들어올 수가 없었대요. 다 그냥 보이니까. 안중근 선생도 와서 총 연습을 명동촌에서 하셨다니까. 하, 오늘도 그걸 처음 알게 됐어요. 갔다 왔는데. 예, 중요해서 그 뒤에 그 시림장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뭔가 예, 제시하는 의미가 그냥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 체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예, 학교에서. 그 전에 왜 사대부들 뭐 이런 사람들 운동 안 했잖아요. 독서가 중요하고 뭐 이러면서 몸들을 워낙에 시원찮게 대접을 했었는데 예, 예, 대신 교육을 받으면서 독립을 위해서 건강한 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체육을 거의 처음 이렇게 서당에선 체육 안 했으니까. 아, 그 동서가 똑같네. 그런 다 예전에는 서양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테니스도 이 무슨 하인들 시키고 예,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태어났으면 마당새 하는 거 맞아. 가보셨다면 배성주 학교 가보신 것 같은데 그 전시관 안에 윤동주 사진 있고 문익환 사진 있고 뭐 정일권 사진 그렇습니다. 있고 그런데 예, 예, 보셨던 거죠. 재밌잖아요. 그 윤동주는 어린 사진이고 그 문익환은 할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 둘이 친구가 예예예예 예. 그 잘 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된 거냐면 40년대 초에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조선족도 징집하기로 결정을 하고 징집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때 문익환도 윤동주도 장준하도 다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대응이 달라요. 어,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 쓰다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와, 지금 어디 지금. 아, 저리. 아, 여기만 보지 마시고, 여기 맞다, 이게. 예. 나눠둘게. 오,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 네, 시사 프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져요, 예, 빠져요. 예. 그러니까 문 목사는 나 일본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일본 신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담판을 져요.
위험하죠. 그냥 듣고 그냥 신고하면 그냥 잡혀가는 건데 신학자니까 양심상 그래, 안 그래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두세 시간 싸운 토론 끝에 그래 그럼 가라 이렇게 전학증명서를 떼어줘서 만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윤동주는 그냥 입대하자. 입대해서 일본 군대가 약해지면 군대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그 의논을 한 거예요. 와 신기합니다. 나 얘 이리 좀 모르게. 그 중에 한 명이 밀고를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서 생체 실험 받다 죽은 거잖아요. 근데 장준하는 이미 불량선인으로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하지 않은 조선 사람이라는 뜻이죠.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은 자기가 입대를 안 하고 잠적을 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집안이 찍혀 있는데 나까지 징집을 기피하면 집안이 더 곤란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기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입대를 해서 탈출을 해서 광복군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대를 해요. 그래서 정말 성공을 해야 탈출을 해서 이제 임시정부에 가서 김구 주석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20대 중후반쯤에 이 세 사람이 징집령을 놓고 대처했던 것.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그 이후생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가장 과격하게 했다. 그 자리에서 잡혀 죽는 거고 장준하는 김구를 만났기 때문에 해방정국에서 김구 주석을 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김구 선생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일찍부터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고 문목사는 신학을 계속 하면서 쭉 가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 번역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 참여가 계속 뒤로 미뤄진 거죠. 근데 그 윤동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처음에 받은 게 그 문목사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제 할머니가. 네. 윤동주의 그 장례식은 문목사 아버지가 집전을 했어요. 네. 근데 왜 저 궁금한 게 왜 아버지를 자꾸 문목사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아버님이라는 게 더 정감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아버지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문목사로 통칭되니까 그 저도 그렇게 부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이해진 달이 예. 얘기가 전달이 빠르니까. 아버님이 구체적으로 몇 분에 여섯 번 들어가셔서 11년 반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아홉에 처음 들어가시는데 76세 돌아가셨으니까 생애화직 17년 중에서 11년 반을 교도소에서 사시니까 네. 뭐 민주운동도 하시고 뭐 사회운동도 하시고 근데 또 아들 입장에서는 뭐 일단 부재가 많으시니까 자식으로서 아버님을 좀 원망할 수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요 전혀. 세상에 나가신 분이고 그리고 늘 대문을 열어놓고 사셨거든요. 대문을 열고 살았다는 건 무슨? 집에 대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동안에 늘 문을 열어두고 사셨어요. 밤에도. 도둑에 대한 두려움 없었다는 거죠. 일단 도둑이 있든지 뭐. 도둑도 교도소 동기잖아요.